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자칫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찜통더위에 열받고 힘들어하는데 위로와 공감은커녕 오만과 독선, 밀어붙이기 국정운영으로 분노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변인 역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사건은 은근슬쩍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를 총력 엄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의 시계를 끊임없이 되돌리고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차별과 소외 등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보다 가까이 듣고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이정원의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 그 첫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